안녕하세요.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 메모리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제가 UHS-2, 요 UHS-2 카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. 구입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인물 촬영을 할 때 보통 이제 연사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는데, 아무래도 전문 모델이 아닌 그런 일반인 대상으로 촬영을 할 때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 연사를 많이 치는 편입니다. 연사를 치면서 그 사이에 농담도 하고 뭐 드립도 치고, 그렇게 연사를 치다 보면은 이 메모리 버퍼 때문에 이 버퍼를 비우는 시간 약 한 30초 동안 이제 촬영을 멈춘다든지, 또는 이 버퍼 때문에 좀 놓친 그런 아까운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인 이 EOS R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한번 끌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UHS-2 메모리를 구입을 하였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 UHS-2 메모리 카드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잖아요. 그래서 이 UHS-2 메모리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이걸로 과연 살 가치가 있는지, 사서 충분히 이 가격에 뽕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버퍼를 얼마나 빨리 비우는지 테스트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UHS-2 메모리를 구입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,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UHS-2가 좀 더 빠르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메모리는 바로 요 렉사에서 나온 UHS-1 카드였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써 있는데, 자, 요 앞에 보시면은 95MB 슬래시하고 S가 써 있죠. 이건 이제 읽기 속도고, 쓰기 속도는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, 같은 동급인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의 스펙을 봤을 때 이 친구도 쓰기 속도는 한 90MB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아무튼 반면에 이제 요 UHS-2 카드, 요 UHS-2 카드를 보시면 속도가 300이라고 써 있죠.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줄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입니다. 이 메모리의 쓰기 속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60 정도 나오는데, 그러면 UHS-1과 UHS-2를 비교했을 때 약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하면 UHS-1보다 UHS-2가 한 3배가량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속도가 3배 빠르면 가격도 3배 비싸야 되는데 왜 가격은 10배가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렇게 쓰기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그만큼 사진을 빠르게 저장해서 버퍼를 비우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, 과연 10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고 이 UHS-2 카드를 사서 쓸만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스트 영상처럼 버퍼를 비우는 시간이 거의 2배가량 줄었죠. 물론 카메라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사용한 EOS R 기준으로는 한 2배가량 빨라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도 로우 플러스 JPG, JPG도 가장 높은 화질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온 거고, 뭐 로우만 촬영한다든지 JPG는 조금 저품질로 한다든지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사용 후기로는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할 때 풀 버퍼가 찰 때까지 연사를 꾹 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뭐 찍고 자세 한번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좀 끊어 촬영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UHS-1보다 2가 좀 더 이제 촬영에 쾌적한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사를 엄청나게 치지 않거나 뭐 나는 그렇게 버퍼가 모자랄 정도로 연사를 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UHS-2를 구입하지 않고 UHS-1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일단 UHS-2는 너무 비싸요.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할지 말지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겠죠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